전남 여수미술관에서 탱화와 달 항아리가 만났습니다. 순수한 항아리에 전통 미술 기교를 담은 이경희 작가의 개인전 현장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미술관에서는 지난 4일부터 전통 탱화와 단청을 그려온 이경희 작가의 그대 지금 여기서 행복하길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 빛깔과 무늬로 목조 건물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단청과 불교의 신앙 내용을 가미한 탱화를 둥근 달 항아리에 전통 양식과 기법을 바탕으로 표현한 탱화 작품 총 20점이 오는 30일까지 선을 보입니다. 붓으로 색을 덧입혀 두께감을 나타내는 고분 기법으로 오칠과 금박 등을 붙여 정교하고 화려하게 채색한 작품들은 특유의 섬세함과 화려함이 더해져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제 전시회의 제목이 그대 지금 여기서 행복하길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그 행복이 어디 있는지 잊어버리고 일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갇혀 있고 움츠려 있다 보면은 내가 있는 이 공간이 굉장히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갇혀 있다는 느낌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지 못해요. 이제 제 그림들이 보면은 조금 정교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눈여겨 보시다 보면은 잠깐이나마 그림 속에 몰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잠깐의 몰입으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 단청 수리 기술자 자격증을 보유한 이경희 작가는 지난 30여 년간 40여 회의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왕성한 작품 활동과 함께 탱화와 단청 수리에도 적극 참여해 전통 미술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순수한 항아리에 넉넉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작품들은 지친 일상에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